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, 이렇게 뵙게 돼요. 막 반갑수다에 좀 어색하죠. 제주도는 한반도와 태평양, 이 세 개가 만나는 희망과 기회의 땅입니다. 그리고 평화와 생명의 섬입니다. 저는 제주도의 아픔을 보듬고 제주도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제주 발전의 비전은 제주특별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.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입니다. 오래된 캐치프레이즈라 진부하게 느껴지지만 저는 이 비전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.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, 또 생물권 보존지역,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세계자연관광의 메카입니다. 전 세계 평균 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이 한 10%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.8%에 불과합니다. 관광정책들이 문체부를 비롯해서 농축식품부, 환경부 뭐 이런 여러 부처로 나눠지다 보니 약 10여 개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서 업무 분산으로 인한 전문성이 약합니다. 저는 관광청을 신설해서 대한민국 관광 전략의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하고 그 관광청사는 제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ICT와 빅데이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. 또 이와 아울러서 청정 제주에 적합한 ICT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 또 하나는 이 청정 제주를 위해 이 폐자원이 밖으로 처리되기가 어려운 섬의 특성상 이것을 재활용하는 이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. 현재 예산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신항만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 신항 개발이 적기에 추진되고 국제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제주의 모든 개발과 관련해서 제주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